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보호망입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일단 예. 저한테 문자 주셨는데, 예. 제가 보호망님 도와주세요. 이 문자 때문에 바로 연락드렸어요, 제가. 아, 네네, 아예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일단 안녕하세요. 유튜브 보고 연락드렸습니다. 상관이 오늘 손해상사가 선정이 됐다고 연락이 왔네요. 제가 보험 가입 2년 전에 엑스레이 사진만 찍었습니다. 그 병원에서 사진 기록만 있고 진단은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고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요. 일단은요, 지금 정권 다 조사를 해요. 네, 그래서 일단은 작년 7월 15일 전에는 인기가 제일 많았어요. 그 이유는 임플란트가 1년 이후부터 100%였고 무제한이었어요. 예, 보험료도 그렇게 비싸지 않았고. 그런데 7월 15일 지나면서 2년 이후에 100% 바뀌면서 보장 내용이 좀 이렇게 타사랑 똑같아졌는데 보험료가 매우 비싸졌고요. 예, 1등에서 꼴등으로 추락을 했어요. 그런데 일단은 정권 다 보험금 청구하시면 조사가 나가요. 타사는 보험금 지급이 되는데. 그래서 지금 조사가 나와서 지금 뭐 긴장이 돼서 저한테 좀 연락을 주셨잖아요. 일단은 거기서는 분명히 혹시 그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지금 47이요. 아, 47이세요? 네, 일단 사모님한테 따로 만나서 그 위임장을 써달라고 할 거예요. 네, 그러면 위임장은 그 사람들은 분명히 레파토리가 똑같아요. 제 얘기 잘 들어보세요. 뭐냐면, 저는 그 보험회사 직원이 아니고요. 따로 위탁받은 회사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받고 안 지급받고 그거는 제가 결정권이 없어요. 어떻게든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위임장을 5장 정도 써주세요. 혹은 10장 정도 써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아주 그냥 고객을 위한 척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사람들 직업은 뭐냐면요. 사모님 보험금 부지급 됐던가 면책, 보험 해지. 그래야지만 연말에 인센티브를 받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솔직히 나쁘다는 거 아니고 그 사람들도 뭐그 사람들만의 그뭐 직업에 대한 예 그런 게 있으니까 프라이드가 있으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그렇게 해서 위임장을 다 써주시면 안 돼요. 네, 딱한 점만 써주세요. 그리고 버럭 화내세요. 나는 개인정보에 되게 민감한 사람이다. 그래서 당신들이 필요한 서류가 뭐냐 그 서류를 내가 띄워주겠다. 아니면 나랑 손잡고 같이 가자. 그 거기도 매우 불편해할 거예요. 아니 제가 뭐 알아서 할 테니까 좀몇장 써주세요. 아니 나는 못 써준다. 그런데 그 너희들이 원하면 딱한 장만 써주겠다. 이렇게 딱한 부만. 네, 그한 장이요 병원 한 군데만 갈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막 여러 병원 장 써주잖아요. 열장다지다 뒤져봐요. 제가 거기 회사에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지인이 일단은. 그 사모님께서 회사나 직장 아니면은 집 근처를 수색을 해요, 먼저. 네. 그렇게 하고, 근데 써줄 때 위에 지정 병원을 더 써주면 좋아요. 병원을 아예 그냥 지정해서. 근데 그 병원이 딱한 군데만 왔거든요. 네네. 근데 그 병원을 지정해서 적어주면 그 엑스레이 사진이 나올 건데. 엑스레이 사진 나온대요. 거기 혹시 아까 전에 저한테 문자 남긴 거 중에 엑스레이 사진만 찍었지 따로 기록지는 없다고 했잖아요. 그 사진만 나와 있대요, 그렇죠. 아무것도. 그러면 상관이 없어요. 아, 근데 상관이 걔네들은 없어요. 그 판독제 갖고 분명히 예, 그거 가지고 꼬투리 잡을 거예요. 여기 엑스레이 사진 보면 뭐 어떤 이상 소견이 있는데 요거는 고지 사항이다 이러고 얘기를 할 거예요. 네. 그러면은 그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그 보험회사가 찾는 거예요. 우리가 이래서 이래서 보험금 못 준다. 근데 반대로 반박을 해야죠. 이거에 대해서 왜 보험금을 못 주냐?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고 이건 고지사항에 포함이 안 되는데 왜못 주냐? 왜냐? 1년 이내에 충치나 치아 우식증으로 치료받은 적 없잖아요. 없습니다. 그리고 5년 이내에 잇몸병이나 풍치로 인해서 자연치를 발치했거나 혹은 치주 수술이나 잇몸 수술을 한 적이 없잖아요. 그건 고지사항에 포함이 안 돼요. 없습니다. 네. 근데 걔들은 단순 그 엑스레이 사진 찍으면 어떻게든 꼬투리 잡을 거예요. 근데 그거에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알면 받고 모르면 못 받는 식의 구조예요. 보험회사가. 그러면 그 네네. 치과 이름을 적지 말고 지금 다니고 있는 그 치과만 적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되고요. 근데 거기서 내 중간에서 손해사상자들은 그 위에 그 병원을 쓰지 말라고 할 거예요. 분명히. 아, 이거 쓰지 마세요. 예. 왜냐면 사모님 처 이런 전화 하루에 수십 통도 전화가 와요.
예. 네. 솔직히 저한테 가입했으면 제가 진짜 뭐 이렇게 네. 좀 하긴 할 텐데 물론 몰랐죠. 유튜브 보고 예. 연락 주셨으니까 근데 예. 특히 보험은 특히 치아 보험은요 예. 홈쇼핑이든 인터넷이든 뭐 유튜버든 가입을 해도 되는데요 예. 보상 처리가 무조건 전문가가 옆에 있어야 돼요. 네, 없으면은 눈탱이 맞고 보험금 안 나와요. 만약에 네. 그게 만약에 5년 안에 그 진료를 보면 그 딱 그 한 군데가 아니요, 있는데 진료를 받아도 상관은 없어요. 고지상에 예, 예. 포함만 안 되면 돼요. 근데 그 진료 기록지에 그 내용이 없다면서요. 그 내용은 없는데 이가 네. 치아가 하나 깨어졌었거든요. 혹시요 그쪽에 예. 엑스레이 찍었을 때 2년 전에 그쪽 예. 치아로 인해서 지금 치료 받으신 거예요? 아니면 다른 부위예요? 그것도 포함되어 있어요. 다른 부위는 무조건 인과관계가 없기 때문에 보험은 지급은 돼요. 예, 예. 근데 같은 부위는 인과관계가 있으며 지급이 안 될 확률이 높아요. 아, 예. 네. 왜냐면 보험 가입 전에 이러한 일이 보험 후와 밀접한 예, 예. 관계가 있으면 지급이 안 돼요. 그건 인정을 해야 돼요. 예, 예. 뭔지 아시겠죠? 예, 예. 네네. 근데 깨진 거는 엑스레이상에 기록이 남아있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 항상 올리는 게 예. 치아보험 가입하고 솔직히 병원에 가야 되는데 솔직히 예. 몰라서 병원 갔다 나중에 견적이 많이 나오니까 치아보험 가입하시는 거잖아요. 예예. 네. 그럴 때는 솔직히 그냥 육안으로 엑스레이 사진 찍지 말고 육안으로 아니면 그렇죠. 그 기록을 남지 말게 해달라고 나서 보험을 가입을 하셔야 되는데 예. 어떻게 보면 몰랐네. 버스가 지나가는 후에 손 흔드는 거예요. 예 그러네요. 예. 근데 그 깨진 치아는 보상을 못 받을 확률이 높아요. 다른 치아는 상관이 없는데. 근데 그렇다고 그게 고지 위반은 아니에요. 걔네들이 예. 고지 위반 해지를 할 거예요. 절대 예, 예. 고지 위반 하지 마세요. 예, 알겠습니다. 뭔지 아시겠죠? 그리고 예. 걔네들이 만약에 해지하거나 뭐 불이익을 줬다. 예. 그러면 보험한테 다시 한번 연락 주세요. 아, 예. 네, 감사합니다. 그럼 제가 최대한 도움을 드릴 테니까. 그리고 제가 또 다른 보험도 새로 또 네네. 그걸 받아봐야 되니까 다시 요번에 읽고 나면 다시 전화 네. 드릴게요. 뭐 해주면 감사하고요. 안 하셔도 상관없으니까 편하게 생각하세요.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아, 그리고요. 예, 이 예. 내용들 제가 예. 그, 뭐야, 좀 변조해가지고 유튜브에 올려도 되나요? 좀, 딴 예, 사람들이 예. 많은 불이익을 예, 받고 있어서 이런 예, 내용도 예. 좀 제가 올려서 예, 보험회사의 갑질, 횡포 좀 막으려고. 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연락주세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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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셨죠? 이런 사례가 매우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치아보험은 뭐 홈쇼핑이든 다른 데서 가입을 하셔도 상관없지만 나중에 보상관리할 때 중간에 꼭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 보험한테 연락 주시면 저한테 가입했건 안 했던 간에 제가 피드백을 드리고 또 보험은 받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꿀팁에 대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